강릉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데다 수도권 피서객들이 몰려드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까지 나오면서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전격 상향했습니다. 보도에 홍한표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예년과 다르게 한산한 모습입니다. 강릉시 도심도 여느 피서철과는 다르게 관광객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49명, 하루 평균 7명씩 감염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피서 온 확진자가 5명에 이르고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지역 거주자는 17명이나 됩니다. 또 행동 반경이 넓은 20대가 거의 절반인 23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수도권 관광객들이 일시에 밀려오면 이른바 풍선 효과에 의해 확진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결국 강릉시가 토요일 새벽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곳은 강릉과 경남 김해 등 두 곳뿐입니다. 현재 정도 단계에서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확진자가 대규모로 만약에 풍선효과 때문에 하루에 10명 이상씩 발생을 하면 동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22시 이후 운영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식당 및 카페의 경우에는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강릉시는 내일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백사장 내 야간 취식을 금지하는 한편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다니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원도 내 17개 시군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괄적으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